요 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언어와 관련된 몇 가지 자료들을 찾다가 존 해티라고 하는 호주에 있는 대학 교수님이시고 여든이 넘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3억 명 되는 학생 대상이죠. 한 10만 건 이상의 학습과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메타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들을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정리해 통계를 내는 거죠. 학생들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 했습니다. 12가지 척도를 가지고 어떤 요소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네. 이런 것들 있어요. 이를테면 유머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유머. 유머러스하게 교사가 가르치는 게 중요한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업 성취도에. 연구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언어와 관련된 것만 한네 가지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맨 밑에 교사의 지식, 교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0.11입니다.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0.15라고 돼 있죠. 0.15가 발달 효과의 기준입니다. 발달 효과는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지 않아도 학생이 나이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수준을 의미해요. 그래서 0.15보다 낮다는 거는 그 요소가 들어가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배우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지식이 많고 적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발달 효과보다도 적게 나왔다는 얘기는 지식이 많은 게 오히려 마이너스 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게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알게 돼 가지고 선수를 아니면 학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들을 학생에 맞게 선수에 맞게 잘 풀어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사의 언어 능력이 0.2입니다. 그러니까 발달 효과보다 높지만 저 0.4, 힌지 포인트라고 되는 게 자주 얘기하시는 힙힌지, 이렇게 고관절이 이렇게 접히는 걸 힌지라 그러잖아요. 경첩이라고 보통. 0.4를 기준으로 이존 해티 박사는 추천과 비추천의 경계를 구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0.4가 넘으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됨. 하지만 0.4가 넘어가지 않는 것들은 살짝 애매함. 0.15 밑에 있는 것들은 그다지 의미가 없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냥 무난하실 것 같은데 교사의 언어 능력이 0.2입니다. 어쨌든 언어 능력이 영향을 조금 미친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여기서 언어 능력은 정확하게 영어로는 verbal ability라고 표시돼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건 사실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서 진짜 극히 좀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0.61에 해당하는 꼬리표 달지 않기, 레이블링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꼬리표 다는 거, 단정 짓는 거. 너는 이런 이런 아이야. 너는 저런 저런 아이야. 너는 참을성이 없어. 너는 멘탈이야. 너는 민첩성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학생에게, 선수에게 이렇게 꼬리표를 달지 않는 것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0.7. 피드백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조언이나 충고 이런 것들이랑은 조금 다르죠. 저는 운동 쪽에서 피드백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수가 자신의 동작을 인식하도록, 그리고 자신이 방금 한 플레이가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고스란히 비춰주는 어떤 말이나 데이터,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코치의 말보다는 데이터나 영상 같은 형태로 피드백을 주는 것들이 조금 더 피드백으로서의 가치를 효과를 높이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측정 장비라든가 뭐 영상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편이고요.